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,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네. 사람이 잘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기준님 뭐 마스크는 안 쓰고 계시지만 네. 50대 후반이시죠? 네. 정말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끌어요. 맞아요. 하긴 저희가 저는 50대 그냥 이제 51 초반인데 아. 제 눈에도 곱게 보이시니까 아, 감사합니다. 뭐래요? 아유 참 이쁘대면 다 좋지 이런. 근데 참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. 참 이렇게 해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. 네. 해프다는 표현 아시죠? 네. 그렇지는 않은데 참 사람이 많다. 사람이 많다는 거는 가정이 있으시죠? 네, 있어요. 대주님 계시죠? 네. 그럼 대주님만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근데 그 여자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아니고 친구들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한 두세 분 계세요? 어머, 그걸 아세요? 아니, 뭐 대답만 해요. 아니,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.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? 네, 네. 제가 지금 아 진짜 말씀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편도 참 저한테 잘하거든요. 부부관계 좋죠. 네.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. 네, 근데 다른 친구도 너무 좋아요.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또 좋다고 하니까 또 근데 또 그 애도 또 좋아. 그 사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가 조금 아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거 반성도 하기도 하는데.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온 거 제가 그걸 느끼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다른 또 애랑 자고 뭐래 제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많아요 네 그 나를 뭐 이상한 여자로 보시겠지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. 그렇지만 저도 죽겠다니까요 보세요 그 부창부수란 말씀이 아마 맞으실 거고요. 아마 우리 기준님이 남편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거 똑같을 거고 아마 남편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. 내 와이프가 나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아마 그분도 느끼실 건데 네. 보세요. 제가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.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마음도 나누지만 몸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. 그렇죠? 남편하고도 나쁘지 않아요. 그쵸? 네, 남편이, 네. 남편하고도 누나하고도 관계 갖는 게 뭐 좀 어느 정도 될 것이고. 네.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아주머니들, 이제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귀찮아 하셔요, 이제는. 그 연세가 되시면 네, 좀 네. 귀찮고. 제 친구들 다 그래요. 그잖아요. 근데 우리 기준님은 유별나게 그것도 좋아요. 네. 근데 친구들도 1, 2, 3 뭐 해가지고. 남자란 동물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. 문지방 넘어갈 기운만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남자 친구분들은 다 우리 기준님한테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아. 또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만나고 계시고. 근데 중요한 거는 허하다는 거예요. 아 그걸로? 일주일에 쉬운 말로 우리가 50대 후반인 분들이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뭐 그 횟수가 뭐 이렇게 뭐 제일 좋은 뭐 그런 거 데이터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곱하기 10은 돼야지 될 거예요 아마 기준님은. 어머. 횟수나 이런 게. 어머, 근데 너무... 허해. 충족이 안 돼. 근데 어.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남편분도 오지랖이 굉장히 넓으세요.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충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. 소공합이 정말 좋으시거든요. 네. 그냥 뭐 누구 하나 뭐 잠깐 뭐 소위 얘기 우리 남자들에게 뭐 토끼 이런 과는 없어요. 네. 근데 그 정도면 서로들 충분히 좋아야 되는데 네. 할 때는 좋죠. 네. 근데 만족이 안 돼.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잠깐 남자 같으면 담배 한 대 피고 네.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한번 차 한 잔 마시고 또 생각이 난다는 거죠. 맞아요. 거지. 왜 그러냐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찾아왔잖아요. 이거 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. 왜냐면 되지만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 그쪽이세요? 아니요. 집에서 엄마는 친정엄마는 불교고 시댁은 기독교고 우리 또 친정 할머니는 천주교고 막 이래가 제가 여길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. 일단 마음 가시는데 한번 믿음 한번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. 가장 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유독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점을 보고 그랬지만 기준님은 유독 좀 유별나신 거거든요. 네, 네.
그거는 딱 하나입니다. 대부분 제가 이제까지 본 견해를 보면은 선대에 억울하게 뭐 남자한테 상처를 받고 옛날엔 그랬잖아요. 옛날 뭐 할머니 때들을 보면은 뭐 손만 잡아도 그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점지해줘서 결혼도 하지만 또 그런 양반이 또 점지해줘놓고도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 버리면 상처받고 혼자 운명을 달리하고 이런 여성분들 선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. 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빙이라고 하죠. 아마 외람되지만 아마 가끔 그렇게 그렇게 좀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?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본인은 가끔 느끼실 거예요. 왜냐면 그 그냥 여자들 그 자궁에 딱 붙어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좀 그렇게 하면서도 충족이 안 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갈구해요.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도도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겉을 이렇게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아닌데요. 근데 본인이 가끔 본인도 모르게 본인한테 몇 번 이면식이 있고 말 잘하고 뭐 차 한 잔 먹다 보면 그냥 내가 어느 쯤에 여기까지 왔지 모텔이 됐건 호텔이 됐건 벌써 내가 들어와 있다. 네 말이에요. 맞아요. 컨트롤을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영체나 영가가 끌고 다니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만나셨다면은 우리 기지님이 이제는 망신수가 세게 들어와요. 정말 중요한 건 쉬운 말로 남편하고는 만나다가 살다가 헤어져도 그만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30대 초중반은 됐을 거고요. 네 우리 애들 얼마 안 되죠. 그렇죠. 어머니가 이제까지 엄마가 잘 살아온 우리 엄마가 문란했다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행동 망신수 들어오니까 정말 조심하세요. 근데 조심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. 거기 우리 기준님 거기에 딱 붙어있는 그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.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 같으면 어느 정도 하면 충족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영가가 한둘은 하나는 넘고 둘 셋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양반들 싹 찾아서 천도하셔야만 깨끗해집니다.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다녀요. 그리고 정말 그 정도 하면은요 몸이 축나요 이제는. 근데 축날 정도로 아주 지금 20대 애들도 죄송하지만 20대 애들도 우리 기준님만큼 안 하고 살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무뎌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좋아 할 때마다 근데 뒤돌아서면 바로 하다는 거 그 이유가 내 몸에 따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제까지는 운세가 뭐 좋고 뭐 보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가 눈에 띄지 않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망신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. 이 망신수가 세게 들어올 때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. 참외밭 가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. 신발끈 매는 게 어떻게 보면 참외 따는 걸로 남들한테 보여지거든. 그러니까 딱 지금 그 운세예요.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제가 봤을 때 몸에 붙은 영가는 띄어내지 않고서는 본인이 컨트롤하는 시간은 넘었어요. 제발 좀 띄워주세요. 그거는 우리네들이 무당들이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. 목사님이나 신부님들, 스님네들도 못해요. 그러니까 찾아왔어요. 좀 띄워주세요. 아무튼 남편한테 특히 걸리지 마세요. 남편분이 사람 정말 좋으시고 호인이거든요. 근데 지금 눈 돌아가면은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.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신랑 나 없이 못 살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. 그래도 내 마누라가 바람 피는 거 눈으로 확인한다 뭐 눈이 안 돌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. 그런 게 무서운 거니까 서둘러서 남편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. 조상님 중에 남자들 중에 한량이었던 분들 아니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부창부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기준님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실제로도 하지만 아마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꿈도 아마 비슷한 꿈을 꿀 거예요. 서둘러서 하세요. 근데 참 저도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 저도 제자가 되기 전에 뭐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근데 좋긴 해요. 그게 하다 보면은 그쵸? 그렇죠. 아무튼 잘 오셨고요. 제가 해답은 드렸으니까 서둘러서 하세요.